YCN 방송 슬기로운 유림생활. 오늘은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 성민영 총장님 모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녹화를 하셨죠? 우리 방송에 출연하셔서 한국성씨총연합회 업무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시청자들께서 많은 호감을 가지시고 열의가 아주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때도 또 설명을 잘 해주셨고 오늘은 그 성씨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뿌리찾기, 한민족 뿌리찾기, 한민족 뿌리찾기에 대해서 그 지금 작업을 많이 해놓으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성씨총연합회 성민영 사무총장입니다. 1년 전 이 유림방송 개국에 맞춰 인사를 왔다가 언급결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년 이후에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만 나름 힘 닿는 것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종중기본법 입법운동도 있고 보다 현실적인 주제로는 우리가 뿌리차기 센터를 개설을 하자 이런 목표를 수년간 추진해 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 구성 메커니즘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각 종중에서 젊은 종친들의 참여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족보를 다 개설을 합니다. 그럼 옛날 족보를 다 타이핑 워드 작업을 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각 사회 특징적인 그런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인터넷 족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는 종중의 개인정보 차원의 종중 소유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 제작회사에서 보면 그것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중간중간 전문적인 어떤 기법에 의해서 업데이트, 쉽게 말하면 수단을 계속 증대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인터넷 족보 회사가 관리를 총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서 착안해서 그럼 종중 간의 교류, 세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어떤 중심점에서 각 종중과 각 종중의 인터넷 족보에서 오면 배위라든지 또는 뭐 외할머니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교행이 될 수 있을까? 또 한편 우리가 종친회나 가야 또는 종친회 홈페이지 접속해야 그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내 성씨는 누군데? 내 성계는 대충 어떻고 나의 직계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만 종중을 찾게 되고 뿌리 문화가 증대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럼 지금 그 한민족 뿌리찾기 센터를 개설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어느 단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각 그 인터넷 족보 회사들마다 그 프로토콜 쉽게 말하면 그 인터넷 족보 프로그램의 구조가 다릅니다.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바는 제가 한성 씨의 그 참여를 해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인터넷 족보 회사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원천 소스 파일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업체별로 새롭게 하지 말고 업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뿌려줘서 디자인만 개선이 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노력을 했댔습니다. 중재했고 그게 이 개념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다 보면 그런 보안 조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황이 있고 또 문중의 집행부에서 이 인터넷 족보 특히 이제 온라인상 업무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세들도 높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터넷 족보가 실은 원래 목적인 종친회 화합과 그러한 정보 공유에 있지 않고 업체는 영업이고 문중에서는 인기 중에 공적에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참으로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는 비실용적이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아이들은 족보에 접근하려고 하면 한자를 잘 모르지 또 족보라고 하면 이미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주제지 않습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저희가 스스로 만드는 족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려고 논의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제가
대구에 있는 아주 젊은 성주희 씨 집안의 아주 효자 그 IT 개발자하고 합의가 돼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앱을 개발한 것이 해피트리라고 하는 그 것을 이제 개발을 완료하고 그게 특정 성씨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그것을 그 윗대 이제 뭐 평균으로 한 30세 소년으로 했을 때 자기 중심의 5대조까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워낙 데이터량이 앱에서 구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상계 종중은 이제 PC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런 실험을 해서 거의 저희 목표는 거의 150% 달성을 했고요. 네. 종중에 처음에 말로 주문한 수요에는 뭐 좀 위협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본격 개발하려면 뭐 수억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 개발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려고 뿌리짜기 센터를 제가 주장을 하고 안을 내고 또 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도 간접적으로 또 지난번 직접 뵐 기회가 있을 때 뭐 알아들으시겠습니까만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족보 하면 그 나의 뿌리를 찾고 앞으로 또 후손이 생길 그런 자기 성씨에서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 이제 기록 그 족보인데 예. 그 족보를 쉽게 젊은이들이 그 소유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자기 족보를 알아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어떤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쉽게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이미 앱이 개발이 돼서 앱은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관계자들과 해서 그런 그 인터넷상에 주소를 던져드리면 접속을 하면 거기에 해피트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열립니다. 네. 또 거기에 제가 잘 알아듣기 쉽도록 동영상도 한 세 카트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족보 자체도 부자 간 조상 간의 관계거든요. 그 네. 관계를 자기 중심, 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형제, 아버지, 부모, 뭐 외갓집의 형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촌 얼굴도 모르는 시대에 자기들이 손쉽게 그것을 직접 모바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원래 저희가 기초부터 오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합의해서 말하자면 일정한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100%라는 하늘을 좀 상당히 재미있게 돼 있고 해본 사람들은 아 좋다 접근성이 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하나의 그 자부심을 갖고 그 개발자인 그 이준영 젊은 우리 성주희 씨 후손한테 매우 감사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행을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냥 구글 플레이어에 가서 해피트리 검색해서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봐라고만 하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어른들이 안 하십니다. 근데 그렇죠. 어른들이 네, 뭐. 아이들 그렇게 이 족보의 기초적인 족보가 결국은 개보도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터넷 족보 프로그램에 개보도가 있어요. 근데 어렵고 뭐 좀 진부합니다. 요거는 지가 사진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데이터를 다 입력하면 그게 옛날에 우리가 뭐니까 미니 홈피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미있고요. 어떤 조직 관리에도 이 앱이 쓰인답니다. 에피소드가. 그렇게 되면 그 가족끼리 하는 그 오락 정도로도 즐길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요. 경조사. 예. 예를 들면 앱에 입력을 해두면 연락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 기계 조작이 좀 어려우시니까 그 젊은이 손주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할아버지도 것도 좀 깔아줘라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것도 쉽게 그럼요. 그 돋보기 보시고 네. 거기 뭐 필요한 거를 그냥 누르시면 누르셔서 입력을 해서 오케이 연결을 해버리면 네. 바로 이제 손자하고 아 내 손자와 나와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게 다 실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요새 뭐 할아버지와 손자는 몇천 관계냐. 천수 뭐 이런 거 다 네, 나오고요. 몇 세냐. 네. 뭐 이런 관계가 보면서 쉬면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바로 인터넷 족보에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까지는 아직 어렵고요. 다만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성되는 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본연적 인터넷 족보에
손을 봐가지고 올리면 말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는 바죠. 네. 다만 이제 그 이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공부하기 바빠서 하지 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모두 공감은 합니다. 이제 얼마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중요하고 그 재미가 좋죠. 있습니다. 예, 재미도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우리가 그 펫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도 전부 다 족보를 맞습니다. 갖고 있다고 보시죠. 지금 그 강아지. 아, 그럼요. 저, 하여튼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 족보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 씨가 네. 애견 족보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돈을 벌었다는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이 있습니다. 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죠? 아니, 기본 우리가 족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걸 애견 프로, 족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네. 그 마케팅에 성공한 분이 계세요. 실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뭐, 뿌리 방송이라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뭐, 돈보다도 좀 서글프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성시연합회가 주장하는 뿌리 찾기는 좀 목표는 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제외동포가 아, 족보를 한번 와보고 싶은데 어떤 채널이 없어요. 뭐 종천에 전화하면 국제전화에도 답이 신청, 우리 이 성시연합회가 구현하려는 뿌리차기 센터에 접속을 하거나 문자를 주거나 뭐 찾아오거나 하면 쉽게 족보를 알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언론 말해서 A4 용지 석장 정도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준이고요. 네. 그것이 구축이 제대로 되면 우선 우리 해외 동포 범 고령인까지 우리가 목표로 둬서 이름을 뿌리차기 센터에서 한민족을 붙여봤습니다. 욕심이지만. 네. 그다음에 당장은 제가 탈북자들하고 친교를 계속 맺고 실험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 친구들이 저하고 동지가 됐습니다. 아, 호응도가 그럼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자기가 몇 가지 단서를 얻었는데 네. 저를 통해서 그 문종의 역사를 좀 알게 되고 또 자부심이 커지고 혹여나 우리 일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희망도 생기는 겁니다. 아,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들하고 굉장히 교감이 제가 깊고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이제 뭐 큰 매스컴에 있는 그러한 기금과 이북 오도청과 또는 제가 원로 뭐 북한 통일부의 원로 어른을 모시고 이것을 좀 규모를 키우려는 목적을 제가 정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면 언젠가 통일 시대에 글로벌 한미족 네트워크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우리 저희가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주제죠. 근데 판은 벌려보겠습니다. 아, 그 우리가 족보 하면 그 어르신들은 그나마도 그 족보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족보 하면 한자가 많게 나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단은 꺼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이제 한자와 한글이 겸용인가요? 요즘은요, 무슨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순열 작업해서 저희 그걸 만드는 솜씨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는 그런 측면에 착안을 해서 좀 외람됩니다만 우선 저희가 생산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한글, 관로, 한자로 정했습니다. 성시 총감을 비롯해서.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쉬워야 되거든요.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실행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희 목적은요. 젊은이들이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할 법 안 되지만 네. 그들은 쉽게 접근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은 종중 출신 임원들이 족보도 좀 아시고 컴퓨터 기초도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한자리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할도 있도록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획서를 쓰고 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찾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 이제 반면에 네. 그 비용이 또 막대하고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사실은 정부 차원에 고려해 볼 일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했던 종중기본법도 이제는 정부가 둘러봐야 되는 주제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관계자들과의 뭐 저 공격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라고 바쁘긴 합니다. 바쁘신 만큼 네.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하려면 그 상당한 그 비용과 또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거기에서 더 얻어지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노인 일자리는 저희가 지난 정부에 한번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의 금화비를 주시면 종중의 임원 출신들을 한 20명 한 자리에 앉아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데이터도 불러올 수 있고 각 인터넷 족보 회사들이 종중과 협조하에 일정 부분 데이터를 열어주면 그 사실은 그 자리에서 A4용지 선호장의 그 간이 족보가 출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네. 협조만 하면 되는 일을 그 각자의 이익 때문에 막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한 자리 모아서 회의를 한다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건 제가 그쪽에 약간의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 할 일이고 정부 개발 차원에 투여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하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말하자면 견본 작업은 저희가 해서 그 관계자들이 합의를 하게끔 해야 되는 저희들 몫이라고 봐서 형평껏 그런 그 스타트를 하려고 뭐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하면 또 수익도 조금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길에서 자기 성씨에 대한 책자가 만 원에 팝니다. 그러다 예. 보면 형편없는 건데도 그게 만 원에 팔리고요. 유사한 솔직히 종중을 사칭한 그 책 판매업자들이 출판을 했는데 상당히 모양이 그럴듯해요. 물론 뭐 족보에 있는 사근이 벗겨서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가끔 가다 보면 다 팔리고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 만약에 이 뿌리차기 센터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 A4 석장 정도의 자기에 대한 그 좌표를 읽는 자료가 출력이 된다면 저는 장당 5천 원 정도 내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입금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보내주면요. 출력하면 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종친에 애들 모였을 때 아이들한테 뿌리 교육용으로 그 윗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큰 넘지 못할 산이 있는 것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앱 데이터와 PC 데이터의 호환 문제는 여전히 가장 큰 개발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당장 아니라도 수작업으로 해서라도 5대조 이상의 상계는 짙게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의 그 문중의 사례입니다. 그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중에서는 쉽게 말해서 앱이 바로 인터넷 족보에 접속하는 것까지 원하니까 아예 저로서는 이건 말을 너무 쉽게 해서 짐을 진 것이다 하는 게 현재 오늘 현실입니다. 근데 다만 뭐 서로 잘 해보자고 목적을 높게 가졌던 취지지 그것이 누구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기대 이게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감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되 그까지 한 것은 그 문중의 그 어른께서 정말 저를 전폭적으로 믿고 해봐라고 해서 이루어진 거지. 다른 데는요, 뭘 보자고 하니까 보여줄 건 생겼습니다. 그게 1단계 저는 대성공이라고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어른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 종중에서도 네. 그런 그 전자족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종중이 여러 종중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입니다. 예, 그거와의 차별은 있나요? 아니죠. 기존의 족보 업체나 종중의 그 성과는 저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종중에서 생성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전혀 종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친의 존재를 알게 하고 온라인상에 연합이 많으니라 거두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인데 어떤 뭐 오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오해에 풀리면 되는 거라서 저는 일에 대한 그런 뭐 겁을 낸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소 불평이나 또는 반대적인 그런 그 있어도 밀고 나가면 우리 전통 가족 문화를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뚜렷한 희망과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전자 적보 격인데 우리가
그 족보하면 젊은이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그것은 그렇죠. 이제 한자 문화가 우리가 이제 접하기 어려운 이런 관계라서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와 한글이 접목이 된 온라인 족보 그렇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거를 죄송하지만 전자족보는 2000년대에 네. 저희 전산 데이터로 만든 CD족보를 전자족보로 합니다. 네. 지금은 거기에 생성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세계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소스를 얻을 수 있게 인터넷 족보라고 평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운행 과정에 생기는 많은 잡다한 부작용들은 아직도 걸러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을 각 인터넷 족보 회사와 종종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아서 세미나를 통해서든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뭐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제가 뿌리차기 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해소되고 모두 한 목적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파일을 키우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빅데이터 조성에 대한 대가로 여태 인터넷 족보하지 않는 종중용도 족보를 만들어주는 구도로 그런 선순환 구조를 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일 욕심이. 뭐 하여튼 쉽진 않지만 뭐 끊임없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주 그 어려운 일에 이 선구자가 되셔서 할 일도 많으시고 비용도 많이 들겠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젊은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자기 뿌리를 알고 또 뿌리를 찾고 해서 나의 소속이 어딘가 또 우리의 시조는 누구신가라는 것을 총망라해서 이 사업이 완성된다면 엄청난 그 우리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이런 그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무거운 주제를 하여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결과물 중에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양력 10월 10일 CRNR 행사를 금년에 저희가 제5회차 합니다. 네. 아마 광화문 중앙광장 1원에서 그날은 내가 막 광산김 씨면 광산김 씨 깃발 아래 한번 행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남녀노소 손을 잡고. 그건 왜냐? 그게 자기 정체성 회복의 단초고 그것은 그 소위 요즘 그 너무 애를 안 낳는데 아이 낳기 운동과도 결부된 과정입니다.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한번 좀 다음께 더 자세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미리 요청해 놓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말씀 이렇게 나누는 중에 또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민족 뿌리찾기 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뭐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곁들여 주시죠. 결국은 일에 눈에 보이고 결과가 도출이 되기 전에는 다 탁상공론입니다. 다만 저희는 그러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힘에 좀 과하지만 뭐 차근차근 지금 풀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약속드린 시간이 어겨질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목적대로 방향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게 가고 있음을 여러 어른들, 유림 어른들과 성시 종중 관계자들한테 이 자리에서 그 좀 호소하고 양해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송구합니다. 오늘 한국 성시총련 앞에 성민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한민족 뿌리찾기 이 센터 구축에 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석 총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